자, 몬스테라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몬스테라는 큰 하나의 잎사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부분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큰 잎사귀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진한 초록색으로 연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잎맥은 조금 더 노란색 과 연두색 기운이 감돌아요. 그리고 나머지 잎사귀 부분은 조금 더 초록색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칸을 나눠서 잎사귀 하나하나 쪼개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무리하실 때는 외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진하게 했다가 조금 흐리게 했다가 강조를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표현해 주시면 이 몬스테라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몬스테라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 표현을 해주셔야지 광택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쓰던 색을 조금 더 흐리게 칠해주시면 광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눈을 개슴칠해하게 떠보세요. 그럼 밝은 부분, 여기 밝은 부분을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밝게 빼줘야 되는구나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어두운 부분은 어딜까요? 눈을 또 초점을 풀어서 개슴칠해하게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묘사 먼저, 디테일한 부분 먼저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밝기와 진하기가 어느 부분에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몬스테라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